세상을 알면 하이 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 클래스 첫 순서는 최병찬 신성장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첫강의십니다 네, <laughs>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우리 최 소장님께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좋은 불평등? 네, 맞습니다. 근데 불평등이 좋은 것도 있나요? 네, 그거는 차차 <laughs> 말씀드리겠습니고요 <laughs> 책의 부제가 이 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보여주는데요. 네. 책의 부제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입니다. 아, 우리나라 불평등의 30년을 한번 되짚어 보자. 그런데 그걸 네. 글로벌 자본주의와 연동해서 되짚어 보자. 어렵겠는데요? 저이책안 읽으면 안 됩니까? 아, 어렵진 않습니다. <laughs> 네. 저희 딸아이가 고1인데요. 네. 고1 이상의 학생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걸 <laughs> 마음으로 썼습니다. 아니 그렇게 레벨을 미리 정하셔버리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고 나는 그럼 중 1도 안 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이다 라는 다소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도발적인 주제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먼저 불평등에 대한 통념부터 소개해 주시겠다고요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구십칠 년 외환위기 경험이 워낙 강했었는데요 네. 외환위기와 연결된 이후에 이제 불평등 관념이 또는 어떤 상식이나 통념이 만들어졌습니다 크게는 불평등에 관한 상식을 다섯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구십칠 년 외환위기부터 한국 불평등이 시작되었다 음. 경제학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님들도 그런 내용을 많이 하고 일반적인 연구자나 학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인가 원인에 관한 부분인데요. 재벌, 신자유주의적 정책, 비정규직 남용 때문에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음, 네. 이제 문재인 정부도 실은 이런 문제 의식에서 이제 이런 걸좀 반대 방향을 해보려고 그랬었던 건데요. 세 번째는 정치권이 그동안 잘못해서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정치권이 똑바로 하면 불평등이 좀 해결될 수 있다. 음. 네 번째는 불평등은 경제 성장이 해롭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을 줄이는 것 자체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다 네네. 그런 문제의식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주로 국내적 원인으로 불평등이 발생했다라는 다섯 가지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불평등에 관한 상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몇몇에 대해서는 어 그건 별로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가 불평등이 확대된 요인으로 얘기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우리 최 소장님께서는 이거의 사실이 아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가 나름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불평등을 변동시킨 요인은 아니었다. 음... 실제로 모두 다 아니다. 모두 다 아니다. 네. 그래서 불평등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보면, 네. 이런 요인으로 변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 은 언제부터 커졌고 어떤 요인 때문인가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불평등이 증가했다라고 아까 표현했었는데요. 네네네네. 실제 불평등에 관한 장기 시계열 데이터가 안정적인 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1980년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 1994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경제 위기가 있을 때 불평등은 커진다라고 하는데 위기가 오기 전인 94년부터 불평등은 우리나라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 이유를 이제 새롭게 규명한 게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좀 이제 명쾌하고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건 최초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크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87년도에 유월항쟁과 더불어서 네.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제 직선제 이후에 국민들이 이제 억눌렸던 여러 가지 노동권을 찾기 위해서 음흠. 대규모 파업이라든가 대규모 이제 노동조합 설립이 많이 이어져요. 네. 그래서 그를 이후부터 한 92년 정도까지. 파업도 엄청 많아지고 노동조합 설립도 엄청 많아지고 네. 임금 인상도 꽤 많이 되게 돼요. 보통 그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십 프로 내외 정도였는데 임금 인상률은 거의 한 이십 프로에서 많으면 이십오 프로 가까이 됐었어요. 네네. 물론 이제 그 동안 못 받은 것까지 좀 같이 합쳐져 있긴 하는데 고그 사건 하나랑 네. 다른 것은 구십이 년도가 세계사적으로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이 수출중이면 공업화 노선을 전면적으로 채택을 해요. 음. 덩치어핑의 남순강화라는 거 이후로. 네네. 그러면서 92년 8월 24일에 한중수교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중수교 체결을 분기점으로 이후부터 우리나라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94년도에 불평등이 시작된 이유를 두 가지로 보시는데 십8년도아십7년도부터 네. 시작됐던 노동쟁의의 본격화 그리고 92년도에 한중수교 이런 것들부터 시작돼서 94년도부터 불평등이 좀 본격화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굉장히 논란이 될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이 그간 불평등을 받아왔기 때문에 뭔가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한 걸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얘기를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증가하게 만든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불평등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네. 만들거나 임금 인상한 게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네네네. 우리나라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더 가속화 시켰다. 그렇게 그렇기도 한 건데 네. 실은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을안 했어도 실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음. 왜냐하면 중국이 수출 중심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가성비가 싼 제품들을 대거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불평등의 정의라는 건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로 볼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불평등이 증가하는 건 논리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상층이 더 오르거나, 하층이 꼬꾸라지거나, 네. 중간이 얇아지거나. 음. 그런데 92년 한편으로는 한중 수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이 수출 중심 공업화를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중심적인 수출 구조가 저기술 노동 집약적 수출 분야였었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것이 부산의 신발 산업, 음. 대구의 섬유 산업 이쪽이었는데요. 네. 이쪽 산업 분들이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절반 정도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제조업이 전체 노동 시장의 30% 정도 됐거든요. 네네. 이 신발 산업에 종사하거나 섬유 산업에 종사한 분들은 제조업에서는 하단이었지만 전체 취업자에서는 중간 일자리였었거든요. 네네. 중간 소득을 받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 정도 됐었다. 그렇죠 네. 뭐 중산층의 정의가 이제 약간 좀 뭔가 네네. 다를 수 있긴 한데 중간층 정도는 분명히 됐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통으로 중국의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밀려오면서. 국제 경쟁에서 경쟁을 력 잃게 돼요. 음. 설령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이때로부터 한 10년 정도에 전체 30%에서 1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음. 그래서 중간지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불평등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아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시니까 고소득자가 늘거나 네. 아니면 저소득층이 늘거나 아니면 중간층이 사라지거나 이세 가지인데 우리는 그때 중간층이 중국의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저가의 물건들 이런 것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불평등은 증가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근데 단순히 한중 수교를 우리가 그냥 불평등의 출발이다. 또는 중국발 불평등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하나 한 번이라면 네. 과하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우리나라 불평등의 30년이라는 표현을 아까 전에 썼는데요 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가 2003년 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마침 2001년 12월 달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합니다. WTO라고 보통 그러죠. 네. 세계 무역기구를 가입하면서 중국이 약 10년에 걸쳐서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2%. 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25%.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약30% 가까이가 됩니다. 음. 그래서 중국의 수출을 대박을 치면서 네. 상층이 치솟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불평등 증가 세 가지 원인 있잖아요. 네네. 94년도는 중간이 사라져서 그랬다라면요. 음. 2001년 이후로는 상층이 위로 올라서 불평등이 커지게 됩니다. 음. 연평균 대중 수출 증가율이 30%에 달하는 거를 하면서 상층 소득자들, 네네. 상층 소득자들이 쭉쭉쭉쭉 소득이 올라가면서 불평등이 커지게 됩니다. 음. 그렇다면 초기에는 중간층이 사라지고. 조금 더 진행되면서 중국의 WTO 가입이 된 이후에는 상층의 소득이 더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더 커졌으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유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커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 대기업들이 이 당시부터 좀 굉장히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물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은 대기업이 이끌었다고 봐야 되는데 대기업의 성장은 우리나라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나라마다 엄밀히 말하면 수출이 잘 된다 그래서 반드시 불평등이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에서의 재미있는 특징은 왜 수출이 잘 되면 불평등이 커졌을까를 제가 이제 좀 연구를 해 봤더니요 이건희 회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이 임금 체계를 도입을 할때 성과급 체계를 도입을 했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곳에서 네네. 그래서 성과급 체계에서는 분기별로 나눠주는 것도 있고 연봉 수준으로 나눠주는 것도 있고 내년 연초에 한꺼번에 주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기본급이 6천, 7천, 8천이라고 치면 성과급이나 이런 보너스가 기본급 수준의 거의 버금감 수준이거든요. 더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삼성이 대표적이죠. 삼성이 반도체, 핸드폰, 가전제품 세 가지를 보통 판다고 볼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네. 방금 말한 세 가지 모두가 성과의 결, 핵심은 성과의 결과는 결국 수출과 연동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의 임금 체계는 사실상 수출 연동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삼성이 우리나라 리딩 기업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도 삼성과 비슷한 방식의 상여금 체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출 제조업 대기업 세계가 사실상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는데요. 수출 연동형 임금 체계를 가지게 되면서 네. 수출이 대박을 치면 소득이 쭉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이 커지고 수출이 결과가 매우 안 좋게 되면 네. 세계적인 교역량이라든가 등등으로 그러면 불평등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이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네. 더군다나 중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이 거의 수출 1 2위 다투는 국가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분석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출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갈랐고 중국으로의 수출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불평등을 갈랐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럼 이외에도 중국 요인으로 불평등이 움직이는 다른 경우가 또 있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국 요인 만의 중국이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했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네네. 세계 교역량 전체가 우리나라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 불평등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음. 왜 그러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정부가 잘한 건 아니고 이거는 금융 위기 때문에 도리어 줄어 다른 것도 다른 시기도 마찬가지였다는 네. 거죠. 정부가 잘하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세계 교육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불평등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네, 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와서 전 세계 교육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1.5조 달러 정도 됐다가 8천억 달러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어서 그때도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죠. 네. 한 5년 가까이. 네.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기간에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때는 불평등이 증가하고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때는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를 그리고 세계 교역량이 뭔가 선진국발 경제 위기 같은 게 터져서 교역량이확 줄어들면 우리나라 불평등이 줄어들고 네. 아니면 불평등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는 애는 불평등이 늘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같이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되고 반도체 경기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때는 불평등이 좀 줄어든다라고 저희가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 불평등이 줄어드는 게 좋은 줄어듦이냐라고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불평등이 그 밑에 소득자들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이 소득이 늘어서 불평등이 줄어야 좋은 건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여기가 줄면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자의 소득이 줄면서 줄어드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게 질 좋은 불평등이 줄어들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상층과 하층은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는데요. 네네. 상층은 수출과 연동해서 많이 움직였고요. 하층은 고령화랑 연동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상층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좋은 불평등이었고, 음. 2015년 이후로는 나쁜 평등이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자, 오늘 얘기하신 것 종합적으로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수출이 증가하면 네. 불평등이 증가했고, 음. 상층은 수출과 연동되어 있고, 수출이 나빠지면 불평등이 축소됐다. 음. 정치권 책임, 국내적 원인, 이런 것들보다는 네. 세계 경제, 중국 경제와의 연동 요인이 훨씬 더 컸다 라고 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하층 소득은 노인, 어르신 문제와 연동되었는데요. 그것은 이후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이실 수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생각했던 불평등의 원인들 하고는 또 다른 원인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중국과의 교역관계, 글로벌 경제, 우리가 워낙 수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 불평등은 커지고 출이 안 되면 도리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최병천 신성장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